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든에 벌이 엄청 큰 벌집이 있어서 자 우주복을 입은 저희 지인 오빠가 저 전문이랍니다. 저걸 따는 그래서 오늘 저 벌집 수거하는 날입니다. 저 옷 좀 보세요. 대단하죠? 여러분 벌집을 따실 때는 그냥 따시면 안 돼요. 전문가분이 계셔야 되고 자 저런 우주복 같은 게 있어야 된답니다. 자 저 오빠가 지금 하고 있는 어우 대단하죠? 와 볼게요. 저희가 어떻게든 저도 지금 겁이 나서 지금 안으로 들어와서 찍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저 오빠를 찍기 시작하면 저는 이 문을 닫을 겁니다. 겁이 나서 닫겠습니다. 저렇게 대단해요. 과연 어떻게 딸까요?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떻게 따지는지 여러분 따실 때는 정말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저렇게 하고 장화까지 신으시고 지금 보십시오. 어제도 저 오빠가 어제도 다른 곳에 가서 벌집을 땄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 가서 자 장갑까지 지금 보세요. 장갑까지 와 대단하죠? 저는 무서워서 지금 이 안에 들어와서 찍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따질까요? 저희 벌이 어디에 있느냐면 저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렇게 큰 벌이에요. 벌집이 지금 벌이 엄청 많이 붙어있죠? 와 저거를 어떻게 뗄까요? 전 지금 상상이 안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따는지. 자, 지금 따라가고 있죠? 자, 어떻게 따는 걸까요? 자, 지금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올라갔어요. 과연 어떻게 딸까요? 와, 보세요. 겁이 나요. 전 떨려요. 저렇게 비닐으로 해서 씌웠네요. 그리고 오! 오마이갓! 저 벌들 좀 보세요. 와 저거 어떡할까요? 저걸 또 다 따야 되는 겁니다. 벌들 보이시죠? 와 저 오빠 진짜 무섭지도 않나 봐요. 여러분 저렇게 위험한 거예요. 벌이 있으면 자 저걸 따고요 뒷마무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저 따는 거 보세요. 저거 해서 풀 있게 이제 와 해프킬러 와 지금 땄죠. 저걸 또 묶는답니다. 저걸 저기다 넣는 건가 봐요. 비닐에다 넣고 비닐에 넣고 저걸 묶습니다. 묶고 있어요 지금. 와 그리고 저거 에프킬라라는 것이 있죠? 저 에프킬라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에프킬라를 지금 뿌리고 있네요. 보세요. 탁 떨어지는 이건 와 에프킬라로 이제 막 뿌리고 있어요. 주변에다가 지금 도망가고 있고 다 도망가는 건가요? 죽는 건가요 저게? 떨어지고 죽고 도망가고? 와 대단해요 대단해요. 저 보세요. 계속 지금 벌들이 옆에 계속 있잖아요. 저걸 언제 지금 근데 저걸 지금 과연 저 벌이 다 어디로 도망간 다음에 저걸 옷을 벗어야 될 텐데
저걸 어떡하죠? 어디로 멀리 갈까요, 저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와, 대단해요. 저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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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희는 지금 못 나가요. 이 벌 좀 보세요, 이거. 지금 벌이 하나하나 이제 없어지고 있긴 한데요. 자, 계속 지금 보세요. 와, 아직도 벌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지금 뿌리고 있거든요, 에프킬라를. 저걸 뿌리지 않으면 벌들이 쏘겠죠? 와, 우즈복을 입은 것 같아요, 우즈복. 와, 멋있어요. 대단해 보이네요. 저는 저거 저기 근처에도 못 가고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요. 와, 어쩜 좋아. 이제 다 벌이 거의 떨어진 것 같네요. 아, 그래도 계속 오네요. 계속. 자,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고. 와. 비닐을 한 겹을 더 넣어, 충원아. 비닐을 한 겹 더 넣어. 아니, 또 밖에 벌이 있죠? 와, 이 벌 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와, 대단해요. 우와, 뭐예요? 벌이 그 안에 잔뜩 들어있어요. 와, 저기다 술을 보는 걸 그랬나요? 아니, 이제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으면 금방 죽었겠다. 아, 저 상태로 냉장고에 넣는 겁니까? 그치, 냉동실. 아, 여기 냉동실 있는데 넣을까요? 넣어볼까요? 죽여가지고 가야지 저걸 어떻게 가져가요? 쩜내가지고 하는 게 상태. 뚫고 나오면. 안 뚫고 나가죠. 뚫고 나오면 어떡하죠? 와, 저거 보세요. 벌 좀 보세요. 저렇게 묶어요. 비닐 하나 더 넣어, 하나. 와. 와, 무서워요. 와,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겁이 나요. 저는 못 나가고 있어요, 지금. 겁이 나서 못 나가요. 보이시죠, 여러분? 이 벌이에요, 저게 다 벌. 저걸 이제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는답니다. 냉동고에 넣어서 일단 벌을 기절시킨 다음에 거기다 술을 넣는 건가요? 술. 아, 그 다음에 술을 버는다고 합니다. 술을. 벌 하나에 50마리나 저거 다 넣으면 안 되고 독성이 있어요. 아, 벌은 50마리만 넣는답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독성이 있다고 하네요, 술에. 그래서 거기서 50마리 정도만 건져서 넣는다고 합니다. 술을. 와, 진짜 대단하네요. 자, 저도 한번 따라와 볼게요. 저도 한번 따라와 볼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딴 데 와서 있거든요. 겁이 나가지고. 어우, 무서워서. 저 나가볼게요, 이제.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벌 좀 보세요. 어우, 근데 저기 있는 벌은 다 어떡한데요? 에프킬러 한번 뿌리면 다 쏘아가지고 길로 가져와. 우와, 와, 대단해요. 이 벌을, 우와, 이거. 가져가? 가방도 가져가? 그런데 저게 뒷마무리를 잘해야 된답니다. 저게 지금 아직도 벌이 있거든요. 지금 오빠가 다시 뒷마무리를 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저게 지금
저게 안 떨어지면 낫이나 뭐 드릴까요? 저 보세요, 여러분. 저렇게 마무리를 지셔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자, 오늘의 산골 맛집. 벌집을 수거하는 날이었는데요. 큰 일을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